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이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우리가 또 날 잡아놓고 바로 터진 사람도 있어 진짜. 안 그러면은 좀 늦게 터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별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재판이든 어? 뭐 간제든 뭐 매매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구슬 했는데 좀 저기 한다 그러면은 저 본향 산천에 그 뭐 대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전라도 가서 그 나만의 그 기도법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소리 많이 하더라고. 너는 왜 제자가 돼서 부처님 제자도 아니면서 너는 왜 맨날 108 산에 오고 기도하면서 너는 108번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. 또 절가를 모시고 있는 애도 아닌데.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천에 가든 신혼온당이든 내가 잡념이 생기고 제가 집을 위해서 빌어야 된다. 나는 항상 108번을 하거든. 그러면서 그 집을 성불을 시켜. 진짜 돌바다가 되든 모래바다에 가든 있잖아. 돌 위에서도 내가 급하게 그 집을 살려내야 되잖아. 그래서 돌 위에서 108번 하든 모래 위에서 하든 진짜 바닥에서 하든 있잖아요.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진짜 무릎이 닳도록 제가 집을 많이 빌어서 성불을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. 좀 성격이 좀 그래. 그 제가 집이 나 믿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자존심 상하거든. 물론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. 사람들이 급하다 보면은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만신집에 잘 안 와요.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다 보니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만신집에 와갖고 진짜 당장 돈 100도 없고 돈 500도 없지만은 그 손님들이 이게 만신집에 와갖고 점을 보고 살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사례자분들이 만신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급했을 때는 근데 와서 보면은 정말 이 양반들이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야. 정말 월세방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래 이렇게 해서 점을 보다 보면 이래 이렇게 해서 일 좀 하세요. 일하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양반들이 없는 금전 주고 그러면 해주세요 선생님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해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. 근데 또 사람들의 습성이 있다. 이게 일을 하고 나면은 당장 내일 막 있잖아요. 막 일주일 안에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생각을 해. 근데 좀 사례자분들한테 저는 이건 당부를 하고 싶어. 좀 기다려주고 같이 삼합이 돼야 돼. 정말 그잖아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나서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잡고 나면 그날 잘 되는 사람도 있어. 그날부터 이게 꼬였던 게 금전이 좀 풀리고 가고 날만 잡아놓고 가도 뭐 일 꼬였던 게 좀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일을 하고 나서 거의 좀 안 풀렸을 때 우리가 나쁜 것부터 맞고 들어가는데 사람 심리가 일하면 무조건 잘 된다. 잘 돼야 된다. 한 번에 막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래.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어차피 일을 했으면은 거기 선생님을 믿고 가셨던데 선생님을 믿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정말 그랬을 땐 전화해서 선생님 이러니까 좀 우는 공론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사례자분들은 해놓고 일주일 지나고 그게 안 터지면은 난리야. 아유 그 집 뭐 굿도 못하고 엉망됐다 뭐 이랬다 저랬다 별말이 다 나오거든요. 그거는 좀 사례자분들이 조금 기다려줬으면 쓰겠어요.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일해놓고 나면 또 제자도 제자 나름대로 그만큼 해줘야 돼요. 제가 집이 뭐 일하고 나서 일했으니까 누구 잘 되든 말든 누구 신경 안 써버리면은 제가 집이 잘 되겠어요? 안 되잖아요. 아까 말대로 없는 금전 드려서 이정성을 드렸는데 정말 조상님 전에 잘 되게 해달라고 드렸는데 제자가 하고 나서 그냥 남몰라를 해버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.